자, 17번입니다. 우리 그죠? 아누르타스님께서는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 인색 후에 절제 연민 등과 자만은 때때로 가끔 일어난다. 해태와 운침도 그와 같지만 함께 일어난다. 이미 설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정되어 결합된다. 이제 그들의 조합을 적절하게 설하라. 이랬습니다. 이건 개송으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설해서 풀이하면 그죠? 크게 다섯 가지로 밑에 적어놨습니다. 1, 3, 4, 5 적어놨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자만은 가끔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탐욕, 사견, 자만했죠? 그죠? 우리가 뭔가 탐욕에 관계된 만부수법들로 탐욕, 사견, 자만이 있었죠? 이 중에 탐욕, 사견은 뭡니까? 탐욕에 관계된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과 사견은 고정된 것들은 반드시 하면 안 되고, 그죠? 고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만은 뭡니까? 자만은 고정되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고정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투 인색 후에는 따로따로 가끔 일어난다. 됐죠? 질투 인색 후에는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질투와 인색 후에는 한 마음에서 한 찰나에 동시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미해 보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질투와 인색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그죠? 그죠? 질투한다는 건 뭡니까? 대상은 영에. 우리 보살님들, 맞죠? 영에 질투하시지요? 정말 솔직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인색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죠? 뭐 벌써 다르죠? 그죠? 뭐 거지나.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럼 후회한다는 것은 벌써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질투, 인색, 후회는 같은 계열이지만 이거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셋 중에 일어날 때 세 중에 하나만 일어날 수 있고요. 세 개가 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우리 뒤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왜 보면 이제 따로따로 그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가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함께 있죠. 그죠? 함께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있잖아요. 요 키워드는 세 개입니다. 따로따로, 가끔, 함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해태 혼침은 함께 일어나고 가끔 일어난다. 해태 혼침은 뭡니까? 일어났다면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해태만 일어나고 혼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아비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태 혼침은 일어나면 반드시 뭡니까? 함께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특정한 그저 계열의 만부소에서 해태 혼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절제는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따로따로 가끔 일어나지만 출세간 마음에서는 항상 함께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정업, 정업, 정명은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됐죠? 정업, 정업, 정명이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했죠? 기관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됐죠? 그죠? 정업, 정업, 정명은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함께 일어날 수 없고, 이거는 뭡니까? 또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죠? 따로따로 일어나고 또 가끔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출세간 마음에서는 정어정업 정명이 예, 그냥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민과 함께 기뻐함은 따로따로 가끔이는,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연민하는 심리 현상하고, 그죠? 그죠? 기뻐하는 심리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조금 살짝 문제가 있죠? 아닙니까? 나는 그게 가능하다. 연민하면서 하하하 웃는다. 그죠? 둘굴의 사나인가는 모르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청정도론의 설명에서 여기서 우리가 똑똑 알아내야 될 건 있잖아요. 특히 요 밑에 세 가지 절제와 요 두 가지 우리 뭡니까? 무량, 즉 정어, 정업, 정명, 뭡니까? 연민, 함께 기쁨, 이 다섯 가지는 함께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죠? 이 다섯 가지는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 같은 똑같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민, 함께 기뻐함,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절제,
말로 짓는 행위의 절제, 그릇된 생계의 절제, 이 다섯 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끔 일어나고 또 일어나더라도 이들은 서로 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함께 적어놨죠. 연민, 함께 기뻐함, 이거는 뭡니까? 우리 무량이죠. 두 가지 무량이고요.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절제, 이거는 뭡니까? 그죠? 그 몸의 절제죠. 말로 짓는 나쁜 행위의 절제는 뭡니까? 그죠? 우리 뭡니까? 우리 정의죠, 그죠? 그릇된 생계의 절제, 이거는 정명이죠. 그래서 그죠? 정어, 정업, 정명, 비와 희. 이 다섯 가지는, 요, 다섯 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끔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서로 같이 일어나지. 요거 줄 것이죠. 그죠? 두 가지, 세 가지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는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대상이 다릅니다. 절제하는 거하고 한순간에 있잖아요. 절제하는 행위하고 무량한 행위는 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함께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떤 자는 자유와 평온은 고정되지 않은 것들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뜻으로 볼 때 성냄 없음이 바로 자유이고 중립이 바로 평온이다. 이건 우리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이 우리 그죠?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죠? 자, 응용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310쪽 도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거 가면은 이 도표 가운데서 그죠? 우리 11가지 고정되지 않은 것이 해당되는 게 뭡니까? 자, 위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자만 있죠? 중간쯤에 그죠? 탐욕, 사견, 자만 돼 있죠? 앞에서 말했습니까? 자만은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보면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가운데 질투, 인색, 후회. 요 세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해태, 혼침.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죠. 표시해 놓으시고. 근데 이거 두 개는 일어나면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그 옆에 보면 아름다운 공통이 있고, 그 옆에 절제 세 가지 있죠. 그거 절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량 두 가지 있죠. 그거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자, 똑같이 해서 311쪽에서도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밑에 우리가 까만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자만이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네 군데 나타납니다. 탐욕의 뿌리 박은 3번에 보면 까만 거 돼 있죠? 그거를, 뭐, 그죠? 티카 표시네, 그죠? 한 표시를 해놔 보십시오. 그 밑에 4번에도 그렇고요. 7번, 8번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투, 인색, 후회가 있는 거는 뭡니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1번, 2번에 그 대가 있죠? 그것도 표시해 보시고요. 그럼 해태 온침도 그거 뭡니까? 2, 4, 6, 8. 그 다음에, 그죠? 성냄의 뿌리 박은 2번, 그 표시돼 있죠? 그걸 해보시고요. 그러면 절제와 그죠 무량은 어디에 됐습니까? 유익한 마음, 욕계 유익한 마음에 가면은 그 표시가 쭉 돼 있죠. 저 1, 2, 3, 4, 5, 6, 7, 8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전부 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11쪽에 가면은 욕계 자극만 하는 마음에 보면은 그건 무량만 있죠. 됐죠? 찾으시죠? 311쪽입니다. 그 보면 욕계 작용해 놨죠. 중간 조금 위에 그죠? 그 보면 무량에 까만 표시 다 돼 있죠? 고를 쭉 해서 그죠? 새끼 제4승까지 돼가 있죠? 그죠? 됐죠? 자, 요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2번으로 가봅시다. 310쪽에 찾으시죠? 2번으로 가보면은 해태 혼침에 뭡니까? 그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해태 온침은 뭡니까?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것이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21개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옆에 20일 적어놨죠. 이거는 일어나는 경우를 넣어서 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19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해태 혼침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욕의 뿌리 박은 3번도 그래 되겠죠? 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똑같이 해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4번은 뭡니까? 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태 혼침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310쪽 제일 밑에 그죠?
유익한 마음으로 갑니다. 310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욕계 유익한 1, 2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뭡니까? 절제, 무량 다 돼가 있죠. 그리고 총 합계가 몇 개입니까? 38개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만부수 관계된 숫자를 전부 다 모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가운데 절제 무량이 5개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로 일어나는 겁니까? 이 5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왜냐면 앞에 그 가끔이라 했잖아요. 그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안 일어나면 몇 개가 됩니까? 3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도 이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34개. 그러기 38이라 적어놨지만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34개밖에 안 됩니다. 됐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뭡니까? 고정되지 않은 만부수 있잖아요. 그 부분 아까 몇 쪽이었습니까? 292쪽에 해설 있잖아요. 17번 그 문장 그거는 너무나 그죠? 요약이 되어서 별로 안 됩니다. 해설 1, 2, 3, 4, 5 있죠? 그죠? 그거를 반드시 그죠? 몇 번이든 정독을 해보십시오. 웰빙 커피 마시면서 꼭 정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청정도론에 설명되어 있듯이 있잖아요. 세 가지 절제와 두 가지 무량,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전부 다 중에 일어나면 최대로 하나밖에 못 일어납니다. 됐죠? 요? 절제와 무량이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대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중에서는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11쪽 우리 도표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38로 우리 처음에 욕계 유익한 1, 2번이 38로 적혀 있지만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34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와 무량이 하나로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왜냐면 가끔이니까. 그죠? 그 경우에는 33개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8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33개나 34개밖에 안 납니다. 됐죠? 이제 점점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늘어납니다. 이런 게 더 큰 희열이 일어납니다. 저 나쁜 맘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요렇게 음미해서 요 도표를 다 이해하시면 이건 고급 과정이나 그죠? 해야 되겠죠? 그죠? 됐죠? 요것이 그래서 그죠? 우리 심소법들을 이해하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좀 이 장에서는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52가지 심소법들을 정의하는 것.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갖고죠. 52가지 심소법들을 개통 분류로 해서 쫙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됐죠? 52가지 마음부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결합이라고, 89가지 마음의 관점에서 몇 가지 심소법들 함께 있는 걸 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조합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려낸 것이 310쪽, 311쪽 도표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정되지 않은 것은 11가지입니다. 11가지를 우리가 앞에 우리 292쪽에 나타난 그 설명을 가지고 음미를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도표, 아까 제가 체크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개수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은 자, 이 장이 예,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